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정부 방침은 하위 소득 70%지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이 전 국민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. 여기에 도내 지자체들도 제각각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원에서는 전체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정부가 하위소득 70%에 주기로 하자 못 받는 시민들에겐 남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.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선별적 복지, 군산시와 남원시는 보편적 복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모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따르지만 보편적 복지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, 선별적 복지는 지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편적인 지원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일단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고, 선별적인 지원 방법은 핀셋, 어떻게 그 대상자를 제대로 차단이 있느냐.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뒤따라갔습니다.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밑그림이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. 미래에 닥쳐올 그런 재난들에 관한 모델들 그리고 정책들을 갖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앙정부가 먼저 큰 우산을 펼치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됩니다.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.